국민의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여러분들한테 시간 약속을 못 드리게 죄송한데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또. 여기 당에서 친명, 비명 간 그 분장설이 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하실 것인지. 정치에서 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또 아까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 분. 전당대 출마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장이 정해지셨는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질문이 상임위 지금 지망 결정하셨습니까? 상임위는 제 뜻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내 상황을 봐야 하고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 입장이 아니라 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깊이 생각해본 상임위는 없습니다. 그 상임위 대표 서울시장 본선이 이재명 후보 뜻이었다는 유원 공약위원장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신비리 주가 관련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오늘 참여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까지는 안 할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